저것들이 하필 여기서 담배를 펴대고 있어. 체육관에 다 들어가게. 아, 저 날라리들. 웃어? 아이씨, 그냥! 아, 아이씨! 2년이 미쳤나? 어디 겁대가리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뭐 2년? 어린 놈의 새끼가 누님한테 남의 학교까지 와서 쌈질하고 담배만 피워대고 어? 여기 체육관 앞이거든? 수영부에다 간접흡연 하면 폐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아주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거 압수야! 이제 가! 가라고 안 가? 응 어쭈! 뭐이 저기 누님 뛰어야 될 것 같은데? 야! 야! 애들 무섭네. 아니지. 옛날 애들인가? 1년 꿇었어? 15년 꿇었다. 기껏 압수했더니만 니놈이 채가? 내놔. 누나처럼 안 보이는데? 내놔! 어? 어디서 봤는데? 너! 질 상대이자 내 과거의 죄. 근데 너 이름이 뭐더라? 맞다 김태석. 어머 웬일이야 진짜 반갑다. 야 이게 얼마만이야? 아니 너 어제 고3 때 정신 못 차리고 쫓아다녔었는데. 아니 그땐 세상 멋있더니 지금 보니까 촌스럽다 촌스러워. 걔 맞네. 근데 너 어제랑 왜 이렇게 달라? 설마 다중이? 야.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몰랐었는데 너 완전 날라리였구나. 담배나 피우고 말이야. 응? 정신 좀 차려. 담배가 이게 100kg. 네 누님. 그럼 이것도 줘. 이번엔 혼자 한번 잘 튀어봐. 알겠지? 뭐? 요것도 딱 걸렸어.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. 뭐야? 너 담배 피웠어? 네? 아니 이건 제 게 아니고요. 그 어? 저런 야같이. 잘 튀어보라니까 왜 거길 쪼르르 쫓아가서 벌을 받냐? 염장 지르려고 기다렸니? 내 라이터 받으려고 기다렸지? 버렸거든? 와 의리 없이 일진들한테 얻어 터질 뻔한 거 구해줬더니 혼자 튀어? 오 나 구해준 거였어? 그래! 대들다가한테 맞을까봐 데리고 튀어줬더니만. 아 알겠네! 내 관심 끌려고 그런 거였나봐? 뭐? 얘가 이런 애였나? 무지하게 얄밉네? 칭찬 고마워. 근데 누님 앞으로는 나서지 말고 몸 사려. 그러다 크게 다친다. 이런 놈을 어릴 땐 대체 왜 좋아했지? 태상아! 아, 쟤 또 귀찮게. 아, 맞다 있잖아. 내가 어떤 애랑 꼭 친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누구랑 마음 터놓고 친해져 본 게 너무 오래전이라 방법을 모르겠네. 일단 첫인상이 중요해. 첫인상? 엄마! 안 돼!
우리 같이 살자. 같이 살아보자. 최악이었는데. 그러면 두 번째 인상이라도 좋아야겠네. 금연해라. 더 최악이었는데? 포기해. 안 돼. 그럼 섣불리 다가가지 말고 1촌 신청해봐. 뭐? 1촌? 혹시 남자냐? 너 고생 알았다냐? 난 또 어제 김태성한테 고백했다 차에서 꿀꿀한 줄 알았더니. 뭐? 나 또 작년 축제 때 공연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좋아했어. 이건 내 선물인데. 야, 태성아! 야, 너 누구냐? 아, 나 진짜. 어, 저거 봐라! 너 잡히면 가봐! 어? 나! 어. 현주야, 내가 김태성한테 고백한 게 어제라고? 밤하늘에 왜 별이 없나 했는데 네 눈 속에 있었나 봐. 어쩐지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었어. 태성아, 넌 내 별이야. 큰 별. 왜 하필 어제냐고. 하루만 더 일찍 올 걸. 흑역사다, 흑역사. 밤하늘에 왜 별이 없나? 네 눈 속에 있었네. 뭐야? 언제 들어왔냐? 대박! 어? 넌 또 언제 훌렁 뜯었냐? 내놔. 또 나가. 아, 빨리 나가! 야, 야, 야! 야, 야! 아, 먹을 수 있었는데. 아, 아버지, 오늘도 잘했어요. 나 훈련 끝나고 지금 가고 있어요. 나. 학생, 천신 할매한테 시주 좀 혀. 아, 예. 고맙구려. 아닙니다. 젖소리가 내리는 산강 무렵에 태어났구만. 자네한테 살이 보여. 귀신의 문이 빗장을 걸고 있네잉. 귀문관살이 꼈구만. 예? 요즘 몸 어딘가가 불편하지 않어? 이 어깨 축지가 영 무겁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여. 수살기!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천여 귀신이 다 들러붙어 있네. 귀신이요? 49제가 끝나면 저승에 데려갈 총각을 찾고 있으니까 당분간 물을 멀리해야 해요. 딱 사흘이면 돼. 내일 모레가 49제거든. 아, 저 수영선수라 내일 대회 나갔는데요? 경기고 나발이고 뭐 시중한데? 네 목숨보다 중요? 저승 가서 삼도천 다리 건너고 싶지 않으면 물에 발도 담글 생각 말아! 네, 명심할게요. 명심할게요? 나가 어찌 믿지? 샤워도 안 할게요. 됐죠? 말씀 감사합니다. 안 믿는 것 같은데? 학생 최골뼈 아래 점 있지? 점이야 뭐 열의 셋은 있지 않나? 왼쪽 발바닥에 흉터도 있다는디? 보셨어요? 봤다네. 겉 처자가. 에? 없는데요? 너 징크스 예민하잖아. 제발 믿어봐. 응? 너 어디서 돛 닦고 왔어? 이놈은 어디서 쌈질하고 왔나 보네. 자, 이제 내 1,000원을 돌려주겠니? 주면? 관상 봐주나요? 나 연애 온 줘. 참 매를 부를 상이다. 언젠 또 좋다더니. 너 혹시 편지 읽었어? 오늘 밤하늘에 별이 많이 없지? 내 눈에 박혔나? 눈부셔서 어떡해? 그만!
자세히 들겄네. 아. 옆 학교랑 패싸움을 했나. 아무튼 난리 났었거든. 학교 잘릴 뻔한 거 자퇴하는 걸로 해서 무마됐을걸? 잠깐 있어봐. 자, 손 딱 대. 살살해. 이쁜 손 흉 안 지게. 바람둥이 저저 눈웃음 실실 흘리고 있네. 으유, 이러니 여자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지. 툭하면 쌈질을 하고 다녀. 학교 잘리고 싶어?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.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. 네가 내 엄마야? 잔소리는. 그니까 내가 봐도 안심한데 부모님 속은 썩어 문드러지시겠어. 관심도 없을걸? 나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거든?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이 열 손가락에 다 뽑히는 것 같대. 자식 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. 그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. 응? 그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줄 아냐. 뭐 그렇긴 한데 너도 어른이 되면 조금은 알게 될 거야. 자, 이제 됐지? 내 돈 줘 이제. 자. 내 최애 손때가 묻은 돈인데. 아, 미안해. 너 바꿔줄게. 응? 정말 매를 부를 상이다. 됐어. 바꿔준다니까. 어? 야, 잠깐만. 바꿔준다니까. 자, 인심 썼다. 5천 원으로 바꿔줄게. 됐지? 됐으니까 가라고. 워이 워이. 뭐야? 할머니? 아이고 학생, 또 만났네 그려. 아, 할머니야. 미치겠네. 너 류선재지? 인혁이 친구, 수영 선수. 니는 누군데? 난 김태성. 걔 김태성 좋아하는 애거든. 연습실 찾아와서 몰래 초콜릿 넣고 하고. 항심을 조심하고 너 인내는 이만 값세. 너 뭐하냐? 분장까지 하고 뭐하는 거냐고. 할머니, 들킨 것 같은데? 아, 어떡해. 나 놀리냐? 넌 이게 재밌어? 놀리는 게 아니라. 아, 선재야, 내 말 좀 들어봐. 나 진짜 귀신 본다? 너 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? 진짜야!